자,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저희가 매주 준비하고 있는 먼데이 모닝 마켓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투자 구루와 투자 현인들을 모시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현재 시장 상황을 진단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먼데이 모닝 마켓은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또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뭐 뉴욕 시장도 그랬고 우리 시장도 지난 금요일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하지만 여전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진짜 경기 침체까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가능성은 커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미 주식시장의 흐름 자체가 네. 뭐 경기 침체 수준까지 사실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사실 뭐 경기 침체를 가느냐 안 가느냐 자체가 사실은 좀 중요한 것 같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향후에 이러한 경기, 저희가 뭐 경기 침체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설사 그것을 조금 이제 완만하게 사실은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전처럼 뭔가 큰 위기가 나서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또 그 골에서 사실은 빠져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느냐, 이 부분 자체가 오히려 사실은 앞으로 주식시장 자체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더 중요한 이슈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최근에 뭐 실제 느끼는 어떤 경기보다 주식시장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여러 가지 사실 좀 악재가 사실 겹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장률 자체를 상당히 이제 하향시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미 연준의 정책 기조,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가파른, 뭐 그것이 뒤에 뭐 물가 급등이란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좀 요인이긴 하지만, 여하튼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사실은 좀 깊게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제도 초기에 뭐 단기적으로 끝날 거로 다들 생각을 했다가 이게 좀 장기화되는 부분들을, 또 이제 중국의 그 락다운 자체 부작용, 그것도 사실은 저희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은 큰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러한 어떤 복합적인, 뭐 저는 요새 다중위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외의 어떤 다중위기 자체가 여전히 조금은 아직 산재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경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자체가 좀 힘을 못 받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에 대한 것은 이제는 뭐 거의 우리가 기정사실화하고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준비를 하나씩 또 해봐야 되겠고, 자, 시장 아까 이야기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미국 시장도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 시장은 더 크게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기사나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6월 한 달 동안에 이 코스피나 코스닥의 하락률이 뭐 웬만한 글로벌 증시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런 식의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피해가 큰 이유는 뭘까요? 예, 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글로벌 경기에 가장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갖고 네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수출 경기로 이제 나올 텐데요. 뭐 아무래도 세계 경기의 어떤 침체 우려, 또 거기에 또 고유가와 관련된 어떤 특히 원자재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무역 수지라는 부분 자체가 적자가 올해부터 사실은 이제 뭐 한 달인가를 제외하고 계속 이제 적자를 좀 보이고 있는 이 부분 자체가 결국 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마진 압박 자체가 상당히 커진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의 어떤 침체 우려 때문에 국내 수출 경기 자체도 상당히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더 줄어들 공산이 상당히 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무역 수지 적자라는 부분,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 6월 20일까지 무역 수지 적자를 보게 되면 한 70억 달러 내외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월말까지는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러한 무역 수지 적자 구조 자체가 상당히 지속이 된다라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마진이라든지 또 교육 조건 자체가 상당히 악화되는 이러한 흐름 자체가 결국 이제 외국이나 이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은 가장 좀 취약한 국가가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외국인 매도세도 자체도 상당히 좀 많았고 또 국내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뭐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신용과 관련된 청산 이러한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6월 한 달 동안의 어떤 국내 주식시장 거기에 또 이제 최근에 반도체 업황 부진까지도 사실은 네. 얘기가 되고 있어서 뭐 조금은 이제 6월 한 달 동안 상당한 악재들이 사실은 좀 중첩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우리 시장이 더 크게 하락세가 나왔고 이런 말씀해 주신 이런 이야기들 우리 기업이 아무래도 대외 환경 환율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유가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전반적이 올라가면은 기업들의 마진이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다음 달에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결국에는 더 하라 하방 압력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좀 지켜줄 것인지 여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외 불확실성 유가 하락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대외 요인들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우리 시장이 좀 조금 그나마 하락이 좀 덜 할 수 있거나 방어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해결책, 어떤 사인들이 나와야 우리 시장이 조금 반등의 기미가 보일 수 있을까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요새 이제 말씀이 우리나라 아까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정폭 자체가 컸다라는 부분에서 근거를 든 게 3대 낙인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제가 이제 좀 하는데요. 예,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유가와 관련된.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중에서 에너지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고요. 두 번째 이제 미국의 기술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IT라든지 반도체 어떤 의존도 자체가 상당히 높은 국가.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경기 경착륙. 그러니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 중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어떻게 보면 대만 다 같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대 낙인 효과 자체가 여하튼 좀 완화가 돼야 외국인 어떤 자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저희가 봐야 될 게 뭐겠느냐라고 보면은 네.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유가의 흐름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가 조금은 계속 장기화되는 어떤 수순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유가의 불안 자체가 뭐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반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 그래서 여하튼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가 좀 진정되는 거기에 따른 어떤 유가의 하락세 이러한 것들이 좀 가시화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중국 경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중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것들로는 많이 반등을 했는데 문제 자체는 그 경기 부양의 강도 자체가 과거처럼 강하지 않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 경기 부양의 효과 자체가 중국 내에만 사실은 좀 머물러 있고 또 이제 중국 내 아직 이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우리나라까지 잘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아직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자체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한 경기 부양책 효과 자체를 좀 막아놓는데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국의 경기 부양 강도 자체가 좀 더 강해져야 된다. 거기에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여하튼 조금은 좀 완화가 돼야 뭐 사람들도 이동하고 어떠한 물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효과가 좀 부분들이 있어서 중요하게 크게 대외 환경 중에서 물론 연준의 긴축이라는 부분이 완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우크라이나 문제 또 하나는 중국의 경기 부양 강도 이 두 가지 정도가 조금 더 우리가 좀 가시적으로 아 뭔가 좀 좋아진다라는 신호가 나와야 이러한 3대 낙인 효과 자체가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중국의 영향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개선도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이 지금 환율이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또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위로 올라갔다가 금요일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뭐 1,300원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사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위로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큰 경제 위기나 뭔가 대외 리스크가 있을 때만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러면 실제 그런 상황인가에 대한 의구심들도 막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뭔가 위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하시더라고요. 예.
1,300원이라는 레벨대 자체는 상당히 이제 상징성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위기가 터졌을 때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갔고요. 그렇죠. 또 지난 팬데믹 당시에도 1,300원이 사실은 안 갔기 때문에 지금 1,300원 레벨대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제 저희가 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네.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그 1,300원이라는 수치 자체에 올라가는 배경을 보면 달러 강세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지만 또 다른 국내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네. 지금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외국인의 어떤 순매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뭐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하게 지금 한 15조 정도 이제 올해 팔았으니까 수급 부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위기 신호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좀 저도 말씀드린 게 과거의 1,300원과는 좀 다른 부분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부분은 국내 외국인, 그러니까 국내 연금이라든지 우리가 소액금으로 대변되는 개인 투자들의 그 해외 투자가 많아지면서 그렇죠. 달러 수요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수급 부담도 있긴 하지만 네. 국내 자본들 자체가 해외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달러를 매입을 하는, 그러니까 좀 펀더멘탈에 비해서 달러 자체가 상당히 좀 과매수된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 해외를 투자할 때 요새 횟질을 하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큰 규모고요. 또 하나 이제 이전 2009년하고 좀 저희가 지금 국내 어떤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에 있어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해외에 갖고 있는 순자산 규모가 지금 한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약. 네. 근데 2008년 9년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순부채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떠한 상황들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뭐 경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시장 자체가 위기의 어떤 신호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조금 달러 부분이 해외로 조금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달러를 좀 많이 샀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좀 위기라는 부분에서 좀 비교하는 여러 가지 그 말씀드린 순 자산 규모라든지 또 단기 외채 규모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2008년, 2009년하고는 상당한 격차로 상당히 안정돼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1,300원 레벨대 자체를 꼭 과거처럼 위기의 어떤 바로 위기가 바로 코앞에 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좀 차이가 있는 레벨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와는 조금 다른 1,300원이다라는 의미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뭐 정부 쪽에서도 사실 1,300원까지 왔지만 뭐 과거와 같은 위기와 상황은 아니다라는 식의 진단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환율이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금리 역전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 상승 또 압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예, 뭐 금리 역전 문제 사실은 조금 뭐 항상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고 또 한은 총재께서도 한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 역전이 됐다고 해서 뭐 바로 자금이 이제 유출되는 이러한 상황은 이제 과거에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이제 역전이 됐을 때 사실 주식시장에 이미 많은 자금이 빠져나왔고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채권 시장인데 근데 국내 어떤 채권 시장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아직 채권 시장에서 자금들 자체 그렇게 크게 이탈할 가능성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뭐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7월 달에 아마 우리나라도 금리를 이제 올리게 될 텐데 아마 50bp 정도 올리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한국은행에서 이러한 금리 역전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좀 우려의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미국과의 어떤 정책금리의 어떤 보조를 좀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크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정책금리의 역전 문제 자체를 그렇게 우려하기보다는 조금 어떤 그 한국이나 또 미국의 어떤 정책금리의 흐름 자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과거 정책금리가 역전됐던 시기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 국내적으로 악재가 있었던 게 경상수지 흐름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흐름이 안 좋다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 원화 환율의 어떤 상승 압력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을 의미하는데 다행스럽게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무역수지 흐름 자체는 적자이긴 하지만 경상수지 흐름 자체는 여전히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전에 그 미국과의 금리 정책금리가 역전된 시기와는 조금 펀더멘탈에서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됐다 해서 네.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이러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도 드릴 질문이 결국에는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그래도 수출에 좀 이득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근데 또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었고 또 경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기업들의 실적에 뭔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 부호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환율이 올라가면 가장 우리나라 기업에서 긍정적인 거는 이제 원화 환상 이익이 커진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다음 이제 7월에 발표된 우리나라 이익에도 상당 부분 이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 시점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은 긍정적인 요인보다 좀 부정적인 요인 자체가 좀 크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원달러 환율만 하나만 올랐으면 사실은 이제 수출 경쟁 이런 것들이 커질 텐데 그러니까요. 아시겠지만 지금 엔화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 환율보다 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원엔 환율 같은 경우 이제 1,000원 이하로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격 경쟁력에서 그렇게 뭐 우리가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 자체는 물가죠. 지금 물가 우리나라도 뭐 추경 장관께서 이제 7, 8월에 아마 물가 상승이 6%가 넘을 거라고 얘기를 네네. 하셨는데 거기에 원화 환율 자체가 더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물가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뭐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악영향이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 물가 자체가 올라간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자체를 더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 금리가 올라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 조정 부분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더 하락 압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경기 흐름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압력 자체는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 시점에 있어서 환율 상승 부분 자체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라는 쪽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환율의 상황 여전히 뭐 지난주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1,300원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진단을 해봤고요. 우리 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좀 극복을 하면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와야 시장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또 해외 쪽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투자 힌트를 또 박상현 상무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본 바리지 최윤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앞서서 환율에 대해서 짚고 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셀럽들은 어떤 이 발언들을 내놓았을까요? 첫 번째 셀럽의 발언입니다. 스펙트라 FX 솔루션의 대표입니다. 브렌트 도널리인데 지난 6월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With United States rates much higher,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주식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달러는 피난처로 볼 수 있습니다. The only safe haven, 유일하게 안전처로 남은 것이 미국 달러라고 보면 됩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 104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번에는 뉴욕 라이프 인베스트먼트의 전략 이사인 로렌 굿윈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달러 강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화폐 헤지 수단, 그러니까 ETF는 매번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라는 추가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와서 ETF, 특히나 달러와 연동된 ETF를 매수하는 것은 올바른 전략인지, 그리고 로렌 굿윈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수수료와 관련해서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달러 투자를 통해서 좀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었는데 뭐 달러 ETF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 지금은 늦은 건 아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지금 입장에서 달러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늦었다라는 좀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뭐 네.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도 될지 모르는 부분들에서 뭐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어떠한 그 투자의 포트폴리오라고 해죠. 일정 부분을 좀 달러라든지 이러한 쪽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권한을 드리지만 단기적인 어떤 차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ETF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좀 환율 수준대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조금 헤지를 위해서 이 포트폴리오의 포션을 조금 늘려보는 정도는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셀럽 이야기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 셀럽의 발언인데요. 크리스 세니엑입니다. 울프 리스토스지의 애널리스트인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난 3거래일간의 미국 주식시장의 반등은 과매도 상태에 대한 약세장의 랠리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라 순간적인 반등이다라고 이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한 건데요.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는 intermediate term, 중기적 추세에는 약세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고 다음 하락은 경기 침체 위험과 실적 하향 조정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봅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약세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올해 이번 주가 6월의 마지막 주고 또 7월 1일이 금요일, 7월이 시작이 됩니다. 하반기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인데 상반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하반기에 개인 투자자분들,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든지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든지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뭐 아직은 좀 불확실성 자체가 사실은 좀 큰 상황들이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아직 공격적으로 좀 대응하기에는 조금은 좀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 두 가지 정도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결국 이제 미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사이클 강도 자체 우리가 요새 뭐 75bp 이제 자이언 스텝을 얘기하는데 네. 그 강도 자체가 완화되는 순간 시점 이 부분 자체가 일단은 좀 투자를 좀 고려해 볼 시점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출구 전략이 과연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또 곡물 가격에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 자체가 상당히 둔화될 수 있는 어떤 신호라는 부분에서 결국 하반기 쪽에서의 우크라이나 출구 전략이 과연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악화될 건지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를 조금 주시하자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될지 하반기에 주목해봐야 할 가장 큰 이슈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에서 한 발 좀 물러서는 사인이 나올 때 그때는 뭔가 조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여러분들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하반기에 전략을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아침 일찍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또 한번 출연해 주셔서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